부분이 참그 이제 그 야살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그거는 알수 없지만 야곱이 147세에 가나안에서 임종하기 전에 한 유언의 내용 중에서 맨 마지막 말이 그런 기록이 있어서 이것이 사실일 걸로 보여져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야살의 책의 37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야살의 책 37장의 기록에 따르면 야곱이 105세 때의 나이가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자고한 헤브론에서 떠나서 세겜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에 사던 땅에서 거주하다가 약 300명을 이끌고서 여기서 거주해서 다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살다가 세겜 주변의 가나안 왕들과 실제 전쟁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00명 중에서 이제 실제 전쟁을 했어요. 가나안 왕들과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야살의 책 37장에 나오는 얘기. 야곱 105세의 야곱이 그 땅의 자녀들과 함께 가서 가나안 땅에 거한 지 이렇게 이게요. 이삭의 그 거한 그 땅에서 그가 헤브론으로부터 나왔다. 요게 야곱이 92세에서 101세 때까지 세겜에 거주했는데 세겜 일가의 집단 살해 사건,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 일가 집안의 집단 살해 사건이 났었고 그 주변 거주민들과 전쟁 직전까지 일어났었는데 야곱과 이삭의 중보 기도로 해서 전쟁을 간신히 피하게 됐고 또그 거주민들이 두려워서 두려움을 떨게 해서 두려워서 돌아갔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베델로 긴급 피난을 해가지고 일단 도주를 했다는 얘기. 그 이후에 이제 얘기가 이때 베델을 거쳐서 이제 유모가 사망을 했고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사망했고 헤브론으로 가서 이 살다가 105세 때. 그러면 여기 헤브론으로 가서 산 거는 얼마 되지를 않아요. 102세 또 해봐야 한 3년 사는 거야 여기 보면. 헤브론을 떠나서 다시 세겜으로 야곱 92세 때 구입한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후손 및 일꾼 남녀 몽땅 다한 300명을 끌고서 다시 왔는데 그때 여기 야곱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헤브론으로부터 나와서 이동을 해서 세겜의 땅으로 거의 한 3년 만에 헤브론으로 다시 3년 뭐한 4년 만에 그거 3년은 좀 넘은 것 같고 한 4년 만에 헤브론 땅에서 나와서 세겜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들과 그들에 속한 모든 자가 거기에 거했으니 이는 야곱의 자녀들이 세겜 성읍에서 그들의 소떼를 위해서 많은 좋은 목초지를 얻었기 때문이다. 땅이 좋기 때문에 살기가 편했었는데 거기서 한 8년까지 살기가 좋았는데 9년 차에 사건 생겨가지고 강간살인 사건이 나가지고 거기서 전쟁 직전까지 갔고 거기서 도망쳐 나왔고 그게 또 아쉬워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간 게약한 4년 후에 다시 돌아간 거예요. 105세 때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간 이유는 좋은 목초지가 거기 있었다 이거예요. 거기 살 때가 가장 좋았다 이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세겜 성읍이 다시 지어졌다는데 그게 뭐본 안에가 성읍이 지어진 것보다는 약 안에 300명이라는 게 이제 야곱의 후손들 300명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을 치기 전에 야곱이 헤브론으로부터 왔을 때또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또 여기에 가서 여기를 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치고 뭐 하려고 했었던 그 계획이 있었나 봐요. 자, 자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로부터 샀던 그들의 한 구역, 경사진 세겜의 도시 북쪽 에발산 아래 하단부에서 야곱과 그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거했다. 한 300명 정도가 거했고, 거기 또 세겜에도 일부 성읍의 그 주민들이 다시 성읍을 건설하고 다시 살고 있었다. 그거를 다시 치러 왔다는 얘기가 되네요.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세겜에 와서 거기 거한다는 것을 세겜 성읍 주변 사람들이 들었다. 가나안과 아모리 들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 히브리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읍의 거주민들을 살해하고자 치고자 그들을 내쫓고 다시 그 성읍에 들어와 살수 있겠는가? 근데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성읍에 있는 자들 또 몰아내고 또 그들을 죽일 것인가? 몇년 전에 다 죽여놓고 도망갔고, 지금 다시 또 와서 이렇게 또 살려고 또 치려고 하는가, 준비하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다 끌어모아서 나를 도우라. 요 사람 요구예요. 여기 요왕 1차 때그왕 그대로예요. 나를 도우라. 우리가 히브리인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치자. 그는 전과 같이 다시 세겜의 거주민들을 죽이고 그땅 전체를 다 소유하게 왔습니다. 세겜 전체를 다 탈취, 그 땅을 다 가지려고 왔다 이거야. 그래서 이 왕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그들의 군대들이 나오니 엄청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곱 개그 병력으로 나눈 거예요. 7개. 이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들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포고문, 선전 포고문이에요. 선전 포고문을 보냈어요. 선전 포고문, 선언문을 보냈다. 선전 포고문이에요. 선전 포고문을 보내서 말하되 너희가 우리에게 나와 우리가 그 평지에서 전쟁할 것이다. 이거 평지에서 들판에서 전쟁하자. 그리고 너희가 세겜의 성읍에 죽인 세겜 사람들의 원한을 복수할 것이다. 이제 너희가 다시 세겜 성읍으로 돌아와 거기 거하고 전과 같이 거 구주민을 죽이려 하느냐? 야곱의 아들들이 이것을 듣고 그들의 분노가 그 가나안 왕들에 대하여 크게 이제 분노하였으니 그 아들 중에서 10명이 서둘러 일어나 10명. 그들이 각각 전쟁 무기를 둘렀다. 그들과 함께한 종들이 200명 정도, 102명. 총 112명인데, 102명? 야곱의 아들들 10명. 또 여기에 102명. 야곱의 아들들과 그들의 종들, 모든 사람들이 그 왕들을 향해서 나갔고, 그 가나안 왕들에 전쟁하려고 나갔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도 그들과 함께, 아버지까지 이제 나간 거예요. 아버지가 105세. 여기. 105세. 그들과 함께 나가서 세겜의 언덕 위에 섰다. 세겜. 그 천막 친그 위에 언덕 위에 가서 섰다는 거예요. 그 들판에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그냥 모였으니까. 그 야곱이 그 아들들을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고 야훼께 야곱이 그의 손을 펼쳐서 말하되 야곱의 통성 기도라고 제가 기록했는데 여기 오 엘로힘이요 당신께서 전능하신 엘로힘입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조성하셨고 우리는 당신의 손의 작품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조성하셨고 우리는 당신의 손의 작품입니다.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그들과 싸우려고 나오는 적들의 손에서 당신의 자비를 통하여 나의 아들들을 구원하소서. 이는 당신의 손 안에 능력과 권능이 있어서 많은 자들로부터 적은 자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통성 기도가 이렇게 내려오죠. 물론 이때도 이삭도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 1차는 전쟁을 안 했지만 이거는 실제 이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를 멈췄을 때그 자리로부터 흔들려 지진이 났다는 얘기네. 태양이 어두워지고 모든 왕들이 두려워 떨었다. 지진하고 태양이 어둡고 여호와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모든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의 마음에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가득 채우셨더라. 계속 그들이 야호와의 전차, 야곱은 전차가 없어요. 그렇지만 야호와의 전차들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렁쾅쾅쾅쾅하는 그런 군대 전차가 몰려오는 그 전차들의 소리를 듣게 하셨고, 야곱의 아들로부터 힘 있는 말들의 소리야. 말 구덕구덕구덕구덕구덕 하는 그런 말발굽 소리, 그들과 함께하는 큰 군대 소리, 군대에 진군하는 이제 그런 여호와의 진군하는 그런 소리가 난 거죠. 그래서 야곱의 그 대항하는 그 왕들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 큰 우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기 110여 명이 크고 거대한 외침과 함께 나오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향해 하는 것을 왕들이 보았을 때 그들이 훨씬 더 공포에 빠졌고, 그들이 처음과 같이 야곱의 앞에서 후퇴하며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이 이제 겁먹었다는 얘기예요. 많은 군대가 있었어도 이제 도망가고 이제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후퇴하지 않고 말하기를 우리가 히브리아 앞에 두 번이나 후퇴하는 것은 명예스러운 일이 아니다. 먼저번에는 전쟁이 안 났었고 이번엔 이제 실제 전쟁이에요. 그래서 야곱과 그 왕들이 그들의 군대에 향하여 전진해 나오는데 그들의 백성이 와 이렇게 해서 모래처럼 많다. 그렇게 보인 거죠. 그렇게 보인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부르며 이 여호와 우리를 도우소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그 소리. 오늘 우리가 이를 대항하여 나오는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고, 우리 전쟁의 무기를 두르고 각자의 손에 방패와 창을 차고 그들과 싸우러 나갔다. 실제 전쟁하는 그 내용이 그냥 나와 있어요, 여기. 이 가나안 왕이 유다와 싸우러 나올 때 유다를 향해 많은 화살을 쏘았는데 그 여호와께서 야곱의 손들을 묶으시니까 그가 쏜 화살들이 그 자식 사람들에게 다시 들어 돌아가더라. 아이고, 이런 일이 있어요.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다시 돌아서 자기 편으로 날아왔다는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다를 향해서 화살들로 그에게 계속 전진하고 계속 쐈다는 얘기인데, 이런. 유다가 큰돌 하나를 집었는데 무게가 60세겔이나 나가는 큰 돌을 유다가 그 왕을 향해서 돌진하면서 그 돌로 그 방패를 내리쳤는데 그 바람이 기절해서 마에서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 방패는 그 왕의 손으로부터 산산조각이 돼서 날아가고 여기 그 힘을 방패가 이게 멀리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고, 유다의 힘과 그가 야곱의 이제 왕에게 행한 것을 보고 그들이 유다를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는 얘기. 유다는 그의 칼로 빼서 야곱의 그 42명을 쳐서 죽였다는 그 얘기고, 유다가 쳐서 칼로 쳐서 죽인 거예요. 유다가 전쟁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도망가고 그가 서둘러서 이렇게 해서 야, 야곱의 아들들이 그 사람 중에서 1만 5천 명을 쓰러지게 했으니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죠. 야, 전쟁.
자, 전쟁 이제 이렇게 해서 결과가 이제 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야살의 책 내용 그대로 인용을 했을 때, 그대로 인용했을 때 추정해 보면 야곱이 105세 때 세겜으로 돌아가서 112명, 1만 5천 명을 전쟁에서 죽이고서 승리했다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데, 여기 좀 중요해요. 여기 야곱이 105세에서 108세까지, 이게 108세가 왜 108세냐면 요셉이 17살이거든요. 요셉이 17살에 유다가 이제 팔자고 해서 팔려 나간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쟁하고 나서 불과 한 3년 정도 후에 이제 요셉을 팔아먹은 그 사건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전쟁까지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세겜에서 계속 정착을 하면서 이제 추수리고 해서 3년 동안 지났을 때 야곱이 105세에서 108세, 요셉이 14살에서 17살. 그러니까 전쟁할 때 요셉이 14살이었네요. 여기 야곱이 전쟁할 때 요셉이 14살에 전쟁에 참전했었던 그 기록의 앞에 부분 보면 10살이 아니라 14살. 그래서 벤자민 6살. 그래서 요 나이가 요셉이 팔려가지고 팔려갈 때요 기록인데, 요 시기가 야곱이 105세 세겜으로 다시 돌아와서 세겜 주변 사람들하고 가나안 주변 사람들과 전쟁 전에 구입한 세겜 땅에서 거주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1만 5천 명을 죽이고 승전한 이후에 계속 세겜 땅에 지키면서 요게 요셉이 10세 때 이후에 그 벌어진, 그러니까 14세예요. 여기가 여기 요거는 14세. 요셉의 당시 생활 상황을 기록할 큰 사건입니다. 요셉이 10세 때도 그랬고 또 14세 때, 요거 10세 때가 1차, 요거 요건 1차 전쟁 직전. 그 다음에 14세 때는 2차, 이건 전쟁이에요. 실제 전쟁. 여기 10세 때 1차 전쟁, 14세 때 2차 전쟁 이후에 벌어진 일이니 요셉도 당시 상황을 기억할 큰 사건이었다. 이게 요 세겜 일대에서 유목 생활을 하다가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17세 팔아먹었다는 그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요셉이 헤브론을 떠나서 세겜을 찾아가고 도단을 찾아가고 형제 유목 생활을 때를 찾아서 간 것이 아니고, 아예 세겜에 요셉이 생활하고 있을 때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전쟁 끝나고 바로 3년 후에 이제 팔아먹었으니까 그때도 계속 여기 세겜에 살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세겜에서 그냥 직접 도단으로 가서 도단에서 이제 17세 요셉을 팔아먹었다는 이야기로 이어져요. 이게 조금, 여기 성경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헤브론을 떠나서 저 세겜 도단을 갔다 오는데, 지금 요 상황으로 보면 세겜에 이미 살고 있었으니까 세겜에서 그냥 직접 도단으로 갔다는 그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결론입니다. 여기까지예요.